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29일 오전 동해시청 앞에서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동해공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동해시의 삼화동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4월 4일 날 쌍용에서 하수원이 똥 처리시설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단체장들 간에 설명회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민 이주를 요구했고요. 그 주민 이주가 어려우면 주민들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쌍용양회 쓰레기 처리장에서 폐타이어와 폐유 등 쓰레기를 소각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공장 주변과 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하수 침전물 처리 시설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